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현재 슈룹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은 권희관입니다. 역모를 주도하고 있고 황귀인 의성군과도 연관되어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 의문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은 권희관이 과연 윤왕후의 아들이 맞는지 그리고 내의원의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토지 선생이 권희관에게 존칭을 썼고 권희관도 상석에 앉아서 계획을 주도했기 때문에 윤왕후의 아들이다라는 의심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희관이 윤왕후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역모의 목적입니다. 10화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 권희관은 역모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이 역모의 최종 목표는 이호를 몰아내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권희관이 윤왕후의 아들이고 그를 왕으로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면 그렇게 가진 고문과 죽을 위기를 겪게 만드는 계획을 세울까요? 권희관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질 텐데요. 물론 드라마니까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복수를 위해 20년간 준비한 계획인데 주인공 권희관이 너무 위험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권희관이 폐비 윤왕후의 아들이 아닌 이유 두 번째, 익현대군의 존재입니다. 윤왕후는 이마령에게 남은 아들은 단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1화에서 나왔던 익현대군이죠. 어린 시절부터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권희관도 다리를 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7화에서 보면 고문에 의한 상처 때문일 수 있지만 권희관을 윤왕후의 아들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익현대군이 윤왕후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마령은 5화에서 윤왕후를 만나기 위해 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상궁들이 말립니다. 너무 밝아서 다들 중전을 알아볼 것이라는 이유였죠. 이마령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자가 별로 없어서 못 알아볼 것이라고 했죠. 결국 이마령의 주장이 맞았고 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천한 신분으로 중전을 한 번에 알아본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익현대군입니다. 1화에서 이마령과 익현대군이 만나는 장면을 다시 보시면 익현대군은 이마령을 보자마자 인사를 하는데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손에 화상이 있던 나인이 언제나 윤왕후 집을 감시 중이었는데 익현대군이 아들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권희관이 윤왕후의 아들이 아닌 이유 세 번째, 시험의 자격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의관이 되려면 과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양반들도 의관에 응시를 했었는데 잡학으로 여겨서 점점 시험에 응하지 않았고 중인들이 대부분 응시했었죠. 권희관이 윤왕후의 아들이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었고 볼 생각도 없었겠죠. 그런데 권희관이 익현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충신의 귀족 집안이라면 시험도 응시할 수 있고 토지 선생이 존칭을 썼던 것도 말이 되죠. 물론 과거의 신분이 세탁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정식으로 파고들면 권희관이 윤왕후를 따르던 충신의 집안 출신인 것이 개연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내의원의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인세자의 병상 기록을 없애기 위해 대비가 벌인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화제의 진범은 권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제가 나면서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궁을 떠나갔다고 했죠. 태인세자의 기록이 목표가 아니라 내의원의 인사 기록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불을 질러 자료를 없애고 일했던 사람들도 떠나보내게 해서 아무도 그를 못 알아보게 의관으로 신분을 세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윤왕후의 아들이거나 아니라고 해도 버릴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권희관이 윤왕후의 아들이 아닌 마지막 이유, 윤왕후의 소원입니다. 윤왕후가 이마령에게 과거 태인세자의 증상을 말해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한 가지 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윤왕후의 아들인 권희관이 역모로 잡히면 목숨만 살려달라는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중전이 역모의 수장 목숨을 구제해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중전의 힘이 강력해도 그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윤왕후가 이렇게 청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역모가 있을 텐데 나와 내 아들 익현대군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조정의 신하들이 반드시 우리 두 사람을 엮어서 죽이려 할 것이다. 그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해달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윤왕후는 이마령에게 청을, 저 매너와섭은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권희관이 윤왕후의 아들이 아닌 이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